원어로 보면은 그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은 이 가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 사전에서 설명하는 이 가르라는 접속사를 보니까 이 가르는 보통 네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접속사라는 겁니다. 원인, 설명, 결론, 연속. 이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이제 이 가르라는 접속사가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 가르라는 접속사가 이 연속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본문 3절 말씀이 이 연속을 의미하는 가르라는 접속사로 말씀을 시작한다는 게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앞에 1, 2절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1, 2절의 말씀 핵심이 뭐였죠? 우리는 전인격, 또 주일뿐만 아니라 내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3절부터 다루게 될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이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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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라는 단어가 원어로 네 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여기 나오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우리말의 뉘앙스로는 그 믿음의 크기대로 생각하라는 뉘앙스 같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그 믿음의 크기대로 크게 생각하고, 믿음이 별로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대로 그렇게 또 작게 생각하라. 그런 느낌을 주지만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할때이 분량이라는 단어는 측정이나 측량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은 믿는 우리는 우리 생각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러 오시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모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는 이 믿음의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어떤 사물 혹은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런 기준의 막대기라고 말하는 어떤 기준도 없이 막 우왕좌왕 하는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는데 그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잘 알아서 그것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기준이라는 것이 행동을 그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 아닙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날그 순장반에서 그 아재 개그라서 이게 통할까 하면서 이렇게 툭 던졌더니, 이게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거를 준비했는데요. 옛날부터 이제 그 회자되는 그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그 남자들의 이제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남성들 모임에서 그 사회자가 이제 남자겠죠? 사회자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 요즘에 이 공채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야, 이 남자들의 위상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혹시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 중에서 마누라한테 쥐어 사는 사람들은 이쪽 오른편으로 모여주시고, 반대로 나는 마누라를 쥐고 산다, 어떻게 그 마누라한테 쥐어 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과 삶을 사는 분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모여주세요. 그랬더니요, 우르르르르 막 다 그냥 쥐어 사는 쪽으로 다 모이는데 딱 한 명만 마누라한테 쥐어 살지 않는다, 나는 마누라를 쥐고 산다는 쪽으로 딱 한 명이 서더래요. 모두가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이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마라 그랬는데요. 아, 이게 통하네. 이게 참 신기하네. 이게 옛날부터 떠돌던 우스갯소리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묵상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자꾸 내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지금 그 남자가 왼쪽에 섰나 오른쪽에 섰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했냐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몸은 지금 비록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혼자 지금 그 왼편에 서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오늘 주일이 되니까 당연히 저는 목사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찬양되는 당연히 찬양을 하고 오늘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여기 모였지만 이런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 행위 이전에 무슨 기준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성경은 이 생각의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잠언 23장 7절,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됨이도 그러하니. 세상적으로는요, 그 마음의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하면 그의 됨됨이도 어떠하니, 이렇게 판단하는 게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행동 이전에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세상의 기준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성읍을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이전에 이미 이 생각으로 그게 이미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중요성.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그 악한 행위라는 그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행동하기 이전에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 생각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행동을 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기록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행동 전에 먼저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구분 짓는 건 그 행동 이전에 그 생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 보여준 인물이 하나 있는데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그 시도가 실패했어요. 못 팔았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그러면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팔겠다는 그 생각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이미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 이미 이 상태가 이미 가룟 유다를 망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래야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행동은 이게 악한 짓이네? 선한 짓이네? 이게 딱 구분이 되지만 이 생각이라는 것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한 생각을 하는지 악한 생각을 하는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이라 그럴까, 잣대를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생각에 문제가 없나? 난 건전한 생각을 하나? 이런 점검을 하시려면 3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잣대가 이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금 저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점검을 하려면 지금 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항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은 넘게 만들거든. 창세기 1장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무기도 딱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유혹의 포인트가 뭐예요? 네 생각에만 그렇게 선 긋지 말고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딱 그 의도가 드러나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인처럼 네가 다 마음껏 자유롭게 써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생각의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비록 내가 이 모든 거다 내가 만든 것처럼 내 멋대로 누리지만 그러나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하나님은 따로 계신다. 마귀가 원하는 거는 그 생각을 넘으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하는 네 분수에 맞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가라는 거예요. 참 아쉬운 게요. 이때 하와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선을 늘 기준으로 생각하고 물러가라. 그 쓸데없는 거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그랬으면 끝나는데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유혹이 약한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왜 그 목사님들이 주로 뭐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 치고 하는 거 보면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보다는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더 빈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숫자로 치면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훨씬 더 많은데 왜 그런 분들보다는 저 같은 큰 교회 목사들이 주로 사건을 만드느냐고요. 그거 왜 그러냐?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그 자체에 사단의 공격이 많은 거예요. 이 자칫하면은 그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경계 위험에 있는 게 그게 큰 교회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이 부모님께 효도 더 많이 한다.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런 교만의 자리에 빠지기 쉬운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편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저는 저에게 명령을 종종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에게 이런 명령을 가끔씩 해요. 욕심이 생기면은 바로 제 입술을 이렇게 막 소리를 내서 제게 명령을 합니다. 이 찬수, 여기서 네가 더 욕심을 내면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돼. 요즘에 제 마음에 이렇게 자주 되뇌이는 사자성어는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기억하라고. 과유불급이 뭡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마땅히 취해서는 안 되는 그 생각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1장, 로마서 1장 다루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캐리비안 베이에 있는 큰 공중에 매달려 있는 물 항아리를 저는 종종 떠올려요. 이제 저기서 내 욕심의 물 한 바가지만 더 끼얹으면 저게 쏟아져서 나는 몰락할 것이다.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우리 앞에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우리가 내가 지금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나? 내 생각이 병들어가고 있나? 이걸 점검하는 잣대는 나는 지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지금 품지 않는? 그 유지하고 있는가? 뭐 사업하시는 분들 나중에 잘 안 되고 후회하시는 분들의 거의 한 10건에 7건, 8건이 다 그 후회더라고. 너무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여기서 욕심을 내가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하게 투자하다가 그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 그 부산에 어느 공원을 거닐면서 그 새벽에 그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날이 왜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그 경고의 말씀이 네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 교회가 크면은 그 담임 목사도 큰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인사말로 그 자주 듣거든요.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큰 거지 네가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은요 정말 어리석어요. 교회가 큰 거지 뭐 내가 큰 건가? 정답 아는데도 자꾸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자기에게 또 속아요. 그래서 이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부산의 새벽에 그 길을 걸으면서 선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 전에 제가 종종 대내었던 그 구호 같은 말 트럭을 몬다고 거인이 아니고 티코 같은 작은 차를 몬다고 난쟁이가 아니야. 트럭하고 트럭 모는 사람은 별개지 그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됐다고 담임 목사인 네가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제가 이렇게 작은 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참 존경하는데요, 우리 어떤 장로님도 장로 됐다고 막 목이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이런 분이 없는 걸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게 순수해서 장로가 됐는데, 그렇게 순수해서 권사가 됐는데 사단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걸 심어줘.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권사를 이렇게밖에 대우를 못해? 내가 성가대 지금 몇 년 차인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 신호라 그래. 저는 우리 당회에 올해 저를 포함한 모든 장로님들의 목표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그런 당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모든 봉사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이 지금 건강하게 흐르고 있나? 이거를 점검하는 잣대 하나를 3절에서도 제시했는데 지혜롭게 생각하라예요.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나오는 지혜롭게 생각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균형 잡힌 판단을 하다 혹은 상황 판단을 잘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생각이 통제를 받는다면 당연히 어떤 일들을 겪을 때 지혜롭게 상황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뭐 저절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접할 때에 참 분별력 있게 균형 잡힌 판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에 생각이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의 그 지혜로운 이야기가 막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아,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또 1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두 말씀은 한 세트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 생각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생각이 지혜로우면 행동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권력은 사울이 갖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현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은 다윗에 대하여 권력자 사울왕이 그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네요. 이게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뭐 인정을 받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 다음 보세요,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왕이라서 사람에게 그렇게 귀한 대접 받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 마누라한테 벌벌벌 떠는 사람들 이쪽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오는 거는, 그 우리가 뭐 부인들보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가 약해서 그렇게 벌벌 떠느냐고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뭐 나 가장인데 말이야? 아버지인데? 남편은 이렇게 대해도 돼? 그런 얘기 안 하셔도요.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어느 아내가 그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겠냐고요.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꼭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당신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오늘 밤에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나 하여튼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은 그 내 설교에 그 은혜를 잘 못 받으면 그 힘들어하지 말고 그 옆에 갈보리 교회로 가라. 어? 그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우리 각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만나자, 그냥. 그 담임 목사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느냐 그러는데 그 가지도 않고 그 저녁마다 그렇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또 하네요. 그게 내게 지혜가 없이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나 또 이 자리에 모든 우리 가장들이, 모든 아버지들이 완력으로 존경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아니라 가장들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그 지혜가 있으면 그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위상은 저절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빌립보 4장 6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더니 7절. 그리하면, 성경의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 하나님의 의에 그렇게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그리하면 이게 어디와 연결됩니까? 바로 앞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꾸 기도를 그 뭐 하나님께 뭐 얻어내는 무슨 그 요술 방망이로 생각하는 이게 너무나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는 자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들이 누리는 이 지혜로운 삶을 구하는 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시면서도 이 정도 유지하는 거 보면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도구로 주신 이 기도,
지금 우리 수요 예배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고 한 번 안 했는데 그 순장님들에게 이제 우리 수요 예배를 좀 살려보자고 그랬더니요, 무슨 특별 행사하지 않는데 갑자기 지금 평소에 출석 두 배 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들이 지금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수요예배 이제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 여파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버지,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이 다스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큰 두 번째로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그 생각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3절에서 바울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피력하다가 그거로 그치지 않고 지금 이제 4절로 넘어와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이 확장되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먼저 우리 각자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은혜를 구한다면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이 관심이 우리에게로 흘러가야 돼. 우리 이 로마서 12장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제 오늘 다루는 이 본문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생활을 설명을 하고요, 이제 다음 주일 다루게 될 본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이제 나 개인의 믿음이 교회 안으로 흘러가야 되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그것이 어디로? 이제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흐름이 로마서 12장의 흐름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12장의 이 흐름을 보면서 이 동료가 생각이 나는데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와, 이게 간단한 동료지만요, 되뇌어질수록 이게 진리예요. 냇물은요, 고여있으면 바로 썩어요. 냇물은 흘려보내야 돼요. 어디로? 강물로. 강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강물은요, 아이고, 냇물 주제에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죽을 고생했다, 여기 머물자, 그럼 바로 썩어요. 강물은 어디로? 바다로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 동료 속에서, 아, 정말 이 영적인 진리가 여기 이게 다 담겨 있구나.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어렵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다? 이 모든 현실, 가슴 아픈 현실의 돌파구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분당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이 교회는 썩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성공회 그 대천덕 신부, 그 예수원을 설립하신 그 신부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제목이 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누리는 이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은 그저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라는 공동체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그 노랫말 아닙니까? 저는 이 원리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발견하는데요. 자,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은 먼저 개인의 성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그 주님 안에서 자라야 돼요. 내 개인이.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뭐 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가 느껴지십니까? 딱 그 동료가 느껴지시잖아요.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는 오직 내 개인의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5절을 16절로 흘려보내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서로 역사를 이루어져가는 이것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감동을 받은 이메일 한 통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제가 여러분 그 작년이었던가요? 작년 가을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아주 그 좋은 스펙을 갖고 있고 미국 유학도 다녀오고 그랬던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 담임 목사 청빙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 그 시골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한 열몇 분 계시는 그 교회로 부임해 갔더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한다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근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죠? 그 설교를 하고 한 두 주인가 한 주인가 있다가 그 목사님이 제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내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마다 듣고 은혜를 받는 경기도 양주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의 설교에서 언급하신 저의 사례를 듣고 분당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연락해서 저의 연락처를 알아서 저와 연락을 닿은 후에 지난 목요일 오전 동서울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김천까지 오셔서 저를 만나 격려해 주시고 다시 버스로 돌아가셨습니다. 양주에서 김천 오는 첫 버스 시간을 맞추느라 아침부터 서둘러 지하철과 고속버스를 타고 편도 5시간의 긴 여행을 하셨습니다. 왕복 10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오셔서는 저와는 짧은 교제를 나누시고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수년 전부터 눈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저하되어 앞을 보는 것도 힘겨운 6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열악한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향한 섬김의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저를 만나기로 하시고 그의 기도 제목 20 교회의 섬김의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 저를 접촉하여 이 먼 곳까지 직접 오셨습니다. 50만 원의 귀한 금액을 봉투에 이중으로 담아 오셨습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것도 1만 원권으로 일부러 두툼하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같은 액수여도 많이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여주에 사시는 그 할머니가 눈도 지금 무슨 그 안 좋은 정상으로 지금 침침하신 그분이 왕복 10시간 누군지도 모르는 그 목사님 만나려고 분당 우리 교회 전화해가지고 원래 그 주소 잘 안 가르쳐드리거든요. 그렇게 물어 50만 원을 전해드리러 가는 그 마음 저를 뭉클하게 했던 거는 이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은행 가가지고 만 원짜리로 주세요. 여러분 그 눈도 어두운 그 어른이 그 수표 한 장으로 주세요. 그러면 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 원짜리로 주세요. 부푸만 그 돈을 들고 같은 돈이라도 그 시골의 이 목사님을 내가 격려해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그 노래 아닙니까? 오늘 여기 그렇게 오래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으면서도 도대체 믿음의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 온통 그저 나 자신, 우리 가족, 내 자식, 내 자녀 여러분 이거 흘러보내야 돼요. 자꾸 섞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툭 터서 내 개인의 그 관심을 교회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의 관심을 우리 이웃으로 세상으로 자꾸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집니까? 나만 늘 생각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우리가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니까 우리는 교회가 커가지고 옆에 앉은 분 서로가 생전에 처음 보는 분이 90%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뭐 어디 극장 구경 온 뭐 무슨 공연 온 그 사람이 아니 옆에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걸 자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라고는 생전에 처음 나온 초신자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이 충격을 받은 건 저 설교가 아니에요. 그분이 충격을 받은 거는 세상에 기도하는데 뭐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하죠. 그냥 눈 감고 있었겠죠. 옆에 어떤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 사람이 눈물로 자기를 위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충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양주에 그 눈도 침침한 60대 그 권사님이 그 김천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 젊은 목사님을 왕복 10시간을 찾아가서 만원짜리 두툼하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 근원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믿음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 성숙한다는 건 자꾸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솔직히 한 5년까지는 내 교회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는 차 몰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간판 보이는 대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똑같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간판 보고 하나님 아버지 듣지도 못한 저 교회지만 저 교회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악물고 다니면서 축복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개척 초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 교회 잘 되는 것만 자꾸 생각이 드니까 싸우는 거거든. 싸우는 거. 그런가 하면은 그 동역자 의식이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악한 생각 나랑 다르면 틀린 것이라 생각하는 그 부부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좀 심해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나랑 다르게 생각하면 그 틀린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에너지가 열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에너지가 열, 열 대하기 열 그래서 스물이 나오고 또 시너지 효과 서른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열 대하기 열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요. 나랑 다른 건 다 틀린 거거든요.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런 세상에 익숙한 우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 두고 나랑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의 생각도 수용해 주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이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저렇게 생각이 다르고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 서로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함께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발전해 가는 나라를 우리 죽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믿는 우리가 각성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6절서부터 쭉 이제 성김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어떻게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받아놓고 자빠지는 건 분수를 못 지켜서 그래. 그 마땅히 지켜야 될 선을 못 넘으니까 지가 무슨 하나님처럼 자기 입술을 통해야만 뭐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은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모든 거 내가 다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아버지 내가 이것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이 확장되어 가기 원합니다. 이걸 녹여놓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들의 찬양 516번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따스함으로 보듬어 이 찬양 가사를 보세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그 다음 가사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나에게만 고여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가 너무 오래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합니다 너무 오래 여기에 갇혔다면 흘려보내야 돼요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남자와 부족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각각은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것 이게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내세울 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각각은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모여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 뜻을 구현해 나갈 때에 지난 16년 동안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시니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동안에 많은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각각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그러나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옆에 형제 자매 지체들이 보이세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내 생각이 확장되어서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찬양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말씀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는 지혜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편협한 사람입니다. 성령님, 지경을 넓혀주셔서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나에게만 고여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세상으로 이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이 시간 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치해 놓으면 우리는 하와처럼 아버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떤 유혹의 직면에 있을 때 하와가 들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삶처럼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 고여 사는 저희들입니다.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이 세상으로 자꾸 생각의 지경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생각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주일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는 그 생각의 범위 아래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만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고난주간은 앞에 놓고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